여러분들은 잘 나간다는 게 뭘까요? 잘하는 돈 많이 버는 거? 어디 뭐그 수준 높은 대학 가는 거? 뭐돈 많이 주는 직장 가는 거? 그게 100년, 200년 뒤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돼지가 염물을 막 그냥 소가 해야지 소가 염물을 잔뜩 먹었어요. 그거는 하나의 도구예요. 힘을 내기 위한 도구, 살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그 도구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는 개돼지 수준이에요, 사람이. 도구는 뭐냐면 내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과정이죠. 그래서 과정을 나열하는 게 목표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게 목적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은 하나 말지 못하니까 헤맬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목표가 딱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마귀로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나는 시편 107편을요, 이거를 주제로 만들어라. 그러면 딱한 글자 할 거예요. 인자. 5권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5권의 시작이 시편 107편인데. 시편이 전체 5권을 묶여져 있잖아요. 자, 근데 이 5권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인자를 강조해요. 한번 1번, 1절부터 보세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뭔가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막 감사하라 이렇게 했냐면 이 시인이 기도한 것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시편 106편 47절에 1절 감사하라. 왜 감사한다고 했죠? 뭔가 응답을 받았어. 기도 응답.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그럼 뭘 기도했느냐? 시편 106편에 보면 106편 4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렸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근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 그죠? 근데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백성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감격스러운 불행동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편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106편 47절에 대한 응답. 여기 내 응답. 이게 107편 1절은 그 시편 106편 47절에 응답이다. 그래, 이제, 이거는 나중에 예레미야서 이렇게 감사한 것을, 보면은 감사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나와요. 시편, 예레미야 33장 11절에. 예레미야 33장 11절에. 10절부터 11절.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예레미야는 멸망당하기 전에 이러면 니들 멸망당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가증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에 막 그 관심을 갖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니들이 이제 황폐하게 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나라를 오히려 자 예레미야 33장 10절 계속 읽습니다. 그 무너진 성읍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잡아봐요. 포로에서 끌려 돌아왔을 때 시편 107편 1절 노래가 나오죠. 어디에? 예레미야 33장 10절에. 우리 다시 시편 107편 1절 봐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보니까 니들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즐겁게 노래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노래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얽매였던 포로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간절히 기대했습니까? 나는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간절함, 간절함.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감사할 이유가 뭐죠? 기도 응답이 돼서 신난 거야. 그러니까 그 막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사막길에서도 방황했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얼마나 영혼들이 피곤했어요.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시편 107편 5절을 보니까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피곤하였다. 근데 근심 중에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 성읍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이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어주신대요. 여러분, 건설을 위한 파괴란 말 들어봤나요? 건설을 위한 파괴. 이게 옛날 러시아의 짜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볼수비키 혁명이라 하죠. 러시아 혁명사에 보면. 그때 레닌이란 말이에요. 파괴를 해야 건설한다. 파괴하면서. 근데 그거를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 그 전에, 그런 용량들을 받았죠. 우리나라 3.1운동이 미국 윌슨의 자결주의와 그 러시아 혁명의 용량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1917년도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직후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생겨요.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1919년도에 생긴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하게 막 기도합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셨고 감사하게 만들어. 그런데요, 얼마나 포로 생활 힘들었어요. 식민지 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간교했대요.
이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들 아주 위험지경에 빠지겠대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다 도망가 버릴게요. 왜요? 거기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 대란이 있었구나. 이 당시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외치면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39절 봐봐요.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어떻게 했어요?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를 줄였대.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8명.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신앙의 그 남은 자들로 기록된 사람 몇 명이에요? 4명.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께서 알곡과 같이 키운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줄이시며 낮추시며. 그 줄인 이유는 뭐냐면 낮추려고, 마음을 낮추려고,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줄어드는 걸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치하는 거예요. 어떤 그 동역자 목사 그래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한국교회가 만 교회 이상 문을 닫았죠. 근데 이제 그 교회 행간대. 그래서 이제 아,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줄었대. 100여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열대 명 남다고. 도저히 감당 안 되나 보다. 내가 야인가나. 그 열대 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너를 그 가운데 너를 그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 열대 명의 영혼들 너 굶어 죽어도 그 사람들 살려라. 나는 사람들이 놀렸어요. 양지를 유튜브하지 마. 그 조회수가 막 100명도 안 되고. 시편 100편 할 때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도 그날 110회가 넘어서 동시 처음이야 처음 새벽 기도하는데 100명 넘게 놀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페이스북도 막 전 세계적으로 그 중년층들 그 막 중년층 어마어마히 놀았어요. 미국 LA부터 해갖고 우리 비록 줌 성도들 좀 줄고 있지만 줌 성도들은 화면이 막 두 줄 세 줄이다가 이제 한 줄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수를 주시고. 근데 이게 시편 107편에 39절 보기 전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40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39절을 보고 그 다음에 41절을 봐야 돼. 이게 정답입니다. 자, 봐봐요.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기름는 황야에서 유일하게 하시라. 아주 남유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기름는 황야.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가 39절에 보니까 포로 끌려갔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여버렸대.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순수 복음을 외칠 때는 하나님 축복을 하셔서 성령 충만할 때는 축복해 주셔서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가 넘쳐났어. 지금 주일학교 교사 할 사람이 없어. 다 바쁘대. 주일은 주의 날인데 무슨 놈이 뭐가 바빠. 그냥 교회 살 생각 하세요. 그냥 교회 살 생각을. 나는 이번에 그 이 뭐야 아예 그냥 원룸을 갖춰갖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그냥 주방까지 다 해갖고 그냥
아예 나는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서 그뭐 천일 철학 교도가 아니라 강단 천일 철학 교도가 아니라 난 죽는 날까지 강단 철학 교도를 죽는 날까지 그냥 잘 봐봐요. 하나님 수를 줄여요. 왜요? 낮추시려고. 근데요, 41절 봐봐요. 이순도를 읽으라고 했죠. 41절 봐봐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건져주신대. 수를 줄이고 낮추신 다음에 건져주신대. 그의 가족의 양떼를 같이 지켜주시나니. 양떼가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주님이 지켜주신대. 그래서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하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복음의 본질을 외쳤던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근데 헛소리하고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셨는데 B라고 얘기하거나 C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막 그냥 광장에 햇소리 찍찍이 되면서 한국교회를 아주 그냥 추락의 길로 거듭게 한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해버린다. 그 다음에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의 찬양을 들으시냐면 정직하의 찬양. 이게 작자 미상이거든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 내가 막다 뒤져봤어요. 우리 한 사람 제발 좀 일찍 자지 말라는데 또 일찍 자버렸어. 7시 자고 새벽 1시부터 그냥 왔다 갔다 막 짜증나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막 이거 찾아봐야 돼. 책을 다 찾아봐야지. 옛날 책들이 최고예요. 뭐 지금 뭐 인터넷 팔로 연체는 나오지도 않아. 다 뒤져봤는데 작자가 없어. 모르겠어 나도. 별로는 몰라. 근데 어쨌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내용인데 이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응답받을 때가 있죠? 그런 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말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임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1절부터 3절에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아까 4절부터 32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얘기했고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감사거리가 생기고 찬양하게 된다고 34절,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인자를 얘기해 인자. 인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만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인자심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구원은 상황이나 시대에 구애됨없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부활하신 능력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 능력은 구원자의 뛰어난 모습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결코 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147편 그 기도가 이제 시편 107편 1절에 응답되어서 감사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우리나라가 점점 포로화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응답을 해주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랬던 하나님, 다음에도 또 해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갖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